저는 영선포본당 강현자 글라랍니다. 이 허리가 이렇게 좀 굽어진 지는 제가 예. 폐렴으로 이렇게 입원에 있다가 기독교 병원에서 기운이 없다 보니까 넘어져갖고 이렇게 허리 부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협착증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재활치료하면서 그 또 준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위가 또 예, 너무 위가 이렇게 많이 그냥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그냥 구부러져가지고 이 5월 16일 날 이렇게 엄마 저기 주신 기적수에 이렇게 증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셨던 그 물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고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게 아까 6시 한 15분쯤 화장실을 갈 때도 너무 힘들게 너무 통증이 막 그냥 오고 허리가 막 너무 진짜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굽고 갔어요. 갔는데 이제 소변 보고 나서 나오는데 갑자기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. 허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막 걸었어요. 그냥 걷고 방에 와서 아가도 언니하고 같이 덩실덩실 춤추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 성모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윤리 엄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걷는 거 이렇게 해요. 걷는 거. 어머니 그 화장실 들어가실 때 이렇게 가시는데 더 부풀어졌지 더. 나올 때 고 서서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허리 펴졌네 막 이랬어요.